독일의 12월은 어둡고 춥고 길지만 크리스마스 때문에 화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12월이 되기 전부터 독일 가정에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4시부터 어두워지는 독일 오후를 조금이나마 밝고 예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관절이 시작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야 돼요. 그래서 어드벤트 리스를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 장식에 하나 둘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오후가 어쩔 때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집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그래도 포근하고 약간은 밝은 그런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2월이 시작하면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매일 열어볼 수 있는 어드벤트 칼렌더는 12월의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초콜릿이나 단 것들을 많이 선물하는데요. 저희 남편은 티를 좋아하는 저한테 센스 있게 티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물했어요. 오늘 첫째 날에 나온 티는 향긋한 허브티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질 때 따뜻한 티를 마시면서 잠깐의 시간의 여유를 보내는 것도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드디어 아기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예쁜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와 가족들과 같이 있던 고양이가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저희 집에 와서 솔직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잘 적응은 할지, 너무 슬퍼하지 않을지. 그런데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화분 안에 있는 흙으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아직 아기 고양이여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전부터 키우고 있던 생쥐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앞으로 우리 잘 같이 살자.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 겨울의 꽃이라고 볼수 있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예전과 같이 또다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그런 물건들을 이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맛있는 먹거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챙겨 먹는 게 맛있는 크레페이고요.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맛있는 게 많아요. 날씨가 춥긴 하지만 이 동화 같은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정말 두세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을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 안에 있는 벽난로를 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잘 말렸다가 겨울이 될때 난로를 피죠. 벽난로를 피면 정말 집안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도 좀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나무가 타는 소리는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고향에도 난로가 따뜻해서 그런지 이 추위를 빙빙 맴돕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독일 지역에서는 눈이 자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운이 좋게 벌써 첫눈이 내렸어요. 아쉽지만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나가서 즐겁게 눈을 가지고 놉니다. 독일에서 12월 달에 또 빼놓지 않고 하는 연례 행사가 크리스마스 과자를 굽는 거예요. 저도 벌써 12월 달에 5번이나 과자를 구웠습니다. 오늘도 딸 아이가 과자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과자 중에 하나는 아몬드가 잔뜩 들어있는 과자예요. 물론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건강하진 않지만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로만 만들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과자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렇게 과자를 만들다 보면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오손도손 같이 과자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누가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나 누가 더 빨리 만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자를 굽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자를 예쁘게 틀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에는 설탕과 달걀 흰자로 만든 머랭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과자가 나중에 좀더 달콤해지고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오븐에 넣고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맛있는 과자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과자는 이제 12월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독일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플라스틱 트리가 아닌 실제의 소나무를 잘라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생소하고 이상했는데요. 이제는 12월에 집안에서 솔솔 풍기는 소나무 향기가 기다려지곤 합니다. 이제는 이 많은 구슬들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요. 또 아이들이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빠질 수가 없죠. 대부분은 가지고 있던 구슬들이고 또몇 가지는 새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아이들의 눈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참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신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2021년 한 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사랑하시는 분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